한족 나무나 깔끔히 중면하게 특히는 그 나무나 중면한 어르신들 여기 한수막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전선대가 다섯 개인데 진짜 구디판이요, 구디판. 근데 지금 우리가 청소 이렇게 하고 꽃밭 만들고부터는 너무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줘가지고 쓰레기 여기 꽃밭이다 안 버려요. 예. 그리고 오는 동작마다 진짜 열심히 우리 어른이 협조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이 헌수막 보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동작이 바뀌고 바뀌고 해도 오는 동작마다 협조를 잘해요. 지금은 또 우리 민숙경 동작님. 자, 박수 한번 쳐봐요. 민숙경 동장님이십니다. 어른들 얼굴 잘 보세요. 이쁘죠? 네. 앞으로 우리를 협조 많이 할 우리 구로 사는 주민들 같으나 이제 와서 고생할 동장님이요. 박수 한 번 더 크게 치요. 그러면 우리 꽃밭을 많이 사랑할수록 더 좋고 깨끗하니까 지금부터 쓸고 청소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구로원 사동이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골목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여기가 쓰레기가 많이 놓여있던 곳인데요. 주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꽃밭으로 변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골목이 여기뿐만 아니고 공원이라든가 골목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고 또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군데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깨끗한 우리 구로사동을 위해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구로이동 분회회장입니다. 13년부터 김영희 회장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꽃밭 가꾸고 제가 봤을 때는 제 머리 끝까지 쓰레기가 차 있었거든요. 김영희 회장님하고 항상 응원하면서 그 쓰레기가 어떻게 쓰면은 정리가 될까 생각하면서 토론도 많이 해봤어요. 생활을 하면서 국가 너무 좋아를 하셔요. 사동 주민들께서 그래서 저도 많이 협조를 하고 앞으로도 같이 봉사를 하겠습니다. 구로 사동을 위하여. 화이팅! 대한민국에는 노래도 무궁화하고 국가 나라 꽃이 무궁화하잖아요. 그래서 조화로 쓰레기판을 쓰레기 안 부르기에 이렇게 했는데 또 한국 사회 시민들은 조화보다 세화를 좋아하니까 이번에 투자는 몇백만 원 들어도 이미 있다.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뭔가 여기 원래 막 쓰레기 산댐이잖아요, 제가. 쓰레기 산댐인데 이제 종아를 심어놓으니까 많이 환경이 좀 좋아졌는데, 이따 생화를 심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생화를 심어놓으면 이게 한 몇십 년은, 백 년은 가르치긴 가거든요, 이게. 이래서 우리가 관리를 우리가 하고 생화를 심어가지고 이 환경을 뭐 확 바꿔놔버리면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기분이 좋잖아. 예쁘게 나와요. 옆으로. 색깔을 맞추게 10개씩 맞추세요, 한쪽에다가. 예. 아, 잘 길렀다고. 자, 저기 순에, 야, 너 색깔이 몇 개인가 잘 헤아려. 지금 개수를 헤래요.
완전 시래기장이었어 저기. 그러니까 각종 사람들이 시래기를 다 여기다 갖다 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볼 때 지나댕기는 사람들이 뭐 저 이런 커피류머니 커피장이 막 그냥 집어던지고 댕긴다고요. 진짜 옛날에 쓰레기 이렇게 산더미 같이 쌓였었는데 이렇게 봉사 그 이분들 일당이고 뭐 진짜 전혀 없이 봉사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득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여기도 옛날에 지저분했었는데 이렇게 하고 새로 쌓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 지나가도 앉을 수도 있고. 이게 흙이 이제 어르신들 앉을 때 흙이 이제 비가 오면 흘리잖아요. 그걸 담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턱을 들어가서 여기서 앉으면 쉬었다가 자극처럼 그렇게 쉼터 어르신들 쉼터. 얼마나 좋아요. 쓰레기를 매트로 붙여갔어요. 그런데 맨날 며칠 고생해가지고 보통 일이 아닌데 참 옆에서 보니까 너무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아 이것도 너무 좀 뒤로 들어가면 좋겠다. 방향 물어봐야 되죠 또. 방향 보세요. 달라, 달라. 뭐라 또 어디서 달라, 달라. 조심. 여기다 원래 흙 터겠다 얘. 끝나야 그게. 무궁화가 더 잘 찍었다. 에? 무궁화가 더 잘 찍었어 거기다 약인데. 영양제 되잖아 영양제. 네. 이게 거기 여기 더 있어야 돼요. 저 뒤에는 전체 노란 거. 아 근데. 네. 아니 하나 나는 이거 넣는 거. 저쪽에서. 백도로 앉아줘. 백도. 백도로. 오케이. 네. 네, 바로 옵니다. 그래, 그거 다리 좀 줘요. 그만 가져오셔도 돼요. 이제 간다. 갔죠? 그만 가져오세요. 됐어요? 네. 빨리 옵니다. 예? 맞춘 거. 여기? 꼬레. 열한 자. 육동 외미리가 뭐가 되어 있다고? 네, 끝났습니다. 안 힘들었어요? 진짜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우리 구로사당이 잘 제일 깨끗한 동료를 배신하신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다 같은 동심으로 열심히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3년을 했다가 이제 자리가 잡힌 것 같아서 생화로 우리 구로사동 좀 발전을 위해서 진짜 이게 발전이죠. 네. 누구나 꽃밭 보고 춤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고생스럽게 우리 회원들하고 했지만
저는 되게 허무하고 이것도 매일 물 줘야 돼요. 예, 물 줘서 완전히 아름다운 꽃밭으로 할 거예요. 서울시 1위로 달리는 꽃밭이에요. 시민 여러분들 같이 열심히 쓰레기 버리지 않게 꽃밭을 사랑하게 지켜나갑시다. 네. 쓰레기 없는 꽃밭 화이팅!